90.아분 진짜 싹티나다 본격 앨범 통제 롤라 진짜 분위기 최고 수요에서 지금 녹화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첫 방송인데 마지막 방송이 될 수 있어요. 아 일단은 이 촬영 도가 TV 회의실 네. 그리고 카메라 다는데 조명도 없고 편집도 없고 네. 효과 뭐 이런 것도 사실 이분 내면 되지 없고 정말 싹이 나는 네, 방송입니다. 그래서 고풍격. 예. 네. 너 이름이 김당군이야? 아, 그거 다 맞아. 나 김당군이야. 나 나온 거야. 그니까. 그래서 앨범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봐. 예. 그렇게 만들어진 취지로 만들어진 토크쇼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그 뭐 먹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먹방이에요. 아무래도 형 인터넷 방송으로 보시는 제 보셨던 것 좀 친숙한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오늘 하는 포인트는. 과연 그 거짓말도 그 약하고 방황하던 우리 김당님이 좀 안 그래도 정제를 할 수 있다. 정말 평상시 말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어색해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만 내려놓으면 방송만 딱 꺼지면 마워져 마워 사람이 펴 마이크 버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톡만 톡만 하고 있어. 인기 반지기죠 인기. 그리고 그만 되게 뭐 어떠냐면 동네 맘 따라 돼. 마이크 버려 동네 맘 따라 혼자서 사탕만 하고 있어. 원래 왜 타겟이 나한테 CG를 설명을 해봐 시청자 여러분께. 왜 원래 낯을 좀 봐요 낯을 방송에서 그러는 거야. 방송은 아무것도 방송 좀 가려 줘. 방송 아무것도 없으니까 관중이 이렇게 막 혼자 들어가고 그러면 돼? 아니 그러지 말아요 마이크 그거 왜 그런 거야 혹시 드롭해 전화한 거죠? 누가 사람 막 이래 아무튼 저희가 몇가지 그 큰 주제와 또 여러가지 자잘한 주제들도 준비를 했는데 중간방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주제 관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나름대로 좋겠습니다. 더 챔피언스 리뷰 그리고 예측. 일단 지금 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가장 큰 대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대회이기도 하고 당연히 한국에서는 가장 큰 대회이고 정말 최고의 팀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 대회다 보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얘기를 하는데 챔피언스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 그렇죠. 저작권료도 없고 이양님 문제 있어. 하지 말라 하지 마. 여기까지 마라. 이런 울진가. 일단 뭐 챔피언스 오늘도 챔피언스 끝나고 나서 일부러. 예, 사실 우리가 주요 금요일은 리그 레전드 그 방송이 그 리그 상태 방송은 아예 없고. 근데 챔피언스와 겹치기로 우리가 환승하는 순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때만 시청률이 이길 수 없잖아. 챔피언스 어떻게 이겨? 네, 오늘 먹고 계는 선수만 하더라도 실시간 검색어 막 치고 올라오고. 그럼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올 정도면 정말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죠. 거기 막 10위 안에 올라온 일이 아니라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 방금도 올라간 적 있잖아. 내가 내가 그때 나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방구나 아니야 나도 새벽 5시인가? 나도 올라간 적 있어 1위인가 2위 내가 언니가 1위 한 적 있어 새벽이요 새벽 5시인가인가에 머슬이 해외리그 이렇게 엄청 기다리는 동안 경기가 진행 안 돼서 애들이 신중에 검색 올리자 홀스 이렇게 해가지고 홀스 1위 이렇게 된 거 스쳐들 어디서 저장해놨었는데 날 어디 모르겠네. 근데 이건 올림픽 기간에다가 전 시간인데 대단한 거지 진짜. 새벽 때는 힘들어. 정말 많이 본다는 얘기고 그게 새벽 4시 5시 정말 사람들 다 갈 때는 그때는 진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화력 있으면 올라갈 수 있대. 제일 세니까 제일 세니까 우리도 재밌는 프로 만들어야 돼. 아무튼 이번에 해갖고 나머지 이제 C조와 D조만 남은 거잖아. 지금 확정 게 소드 나지 소드랑 엠페어 소드 CGU가 확정을 지었고 남은 게가 CLGA랑 프로스트 맞죠? 프로스트고 블레이즈랑 아주 블레이즈랑 제니스톰 제니스톰 국내 내전 C조 D조 쉽지 않다. 정말 그 챔피언스도 8강부터는 챔피언스 정말 8강부터 넘쳐가고 애들이 4강 정도 돼야지 좀 치열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8강까지는 한 주에 다 몰아서 끝내는 거야. 그리고 NLB? 나머지 14주를 4강을 한 거죠. 풀리그로 그냥 풀리가 아니라 풀리그 듀얼 토너먼트 풀리그 듀얼 토너먼트 트리플 제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걸로 NLB 사람들께서 그냥 근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저희가 NLB의 어떤 탁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심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일단 주제가 챔피언스 리뷰 예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4강에서 2개 팀이 전대 상고 남은 9개 팀은 3개 8강에서 그리고 이제 CLGNA가 남았는데 CLGNA가 사실은 엄청 치열하고 특한 시청자들도 많았는데 의외로 2위 뭐 물론 간접 이유가 있지만 얘가 이길 수 있을까요? 시조요 아주부 프로세대 지금 CLGNA잖아요 D조 아닌가? 그게 D조? 네 D조일 거야 어떻게 되나? 나 대중을 잡아 좀 줘 레이즈랑 제스톤이 수율이고 B도가 난 뭔 줄 알고 있지? 이랑 그거 아무튼 대지는 그렇다. 제니스톤 레이즈고 시절에 비전이니까 그때 말도 하나 없네. 블레이즈니까 비도 허락 바꿨어야 돼. 그렇게 바꿨으면 블레이즈랑 그럼 뭐죠? 스톤 제니스 스톤 예측 난 블레이즈
그래? 아 너무 나 이상도 완벽한 팀의 모습을 아, 지금 확실히 다이드가 저 시즌 챔피언이기도 하고 생각에 틀린 것만은 틀림없 맞아 블레이즈가 그리고 언제 월요일인가? 아침에 또 블레이즈가 해외대회 초청받아서 경기 내일 MLG, 새벽에 내일 새벽 6시 반부터 해요 아침? 네. MLG에서 한국 우주 좀 하게 되면 좋을 텐데 지금 할까요? 그거 왜 중계 안 해지나는 이야기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보시는 일이 없으면 중계라는 거는 명백히 보면 전혀 이상이야 그거는 저 우리 회사 문다 너 개인 이제 물 터치는 것도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저기 보겠습니다 비상업적으로 내가 하면 돼요 MLG랑 스쿼드를 했었는데 MLG가 기본적으로 유바 모델이기 때문에 한국 쪽에다가 나이스 게임 TV가 한국 거로 중계를 한 거를 MLG 측하고 얘기를 해봤었는데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유료 결제를 하고 보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SK TV가 그 월 중계를 한다는 거를 MLG 알고 있어 근데 한국에서 무료 중계를 해버리면 해외 시청자들 그쪽으로 가서 보면 자기네들 MLG니까 그런 분들 풀어야 될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 아무튼 그거 어쩌고 계속 그냥 예상대로 주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 일단 불시즌에 심플하게 투표로 보자 그냥 나는 블레이즈 김영웅이요? 야 블레이즈 얘기를 다룬 나 블레이즈일 것 같은데 아 진짜 모르겠네 나는 블레이즈가 좀 더 이거 팀의 기량 이런 것보다 내가 블레이즈 팬을 듣는 거냐면 완전히 신비주의야 아주 뭐가 대강 수련 나는 완전 그 그렇지. 자기네들끼리 특히나 어떻게 보면 최고의 팀들끼리 내부적으로 연락 수도 있고 정보가 밖으로 안 지나간단 말이야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배틀 매드 아니면 다른 맨날 이쪽으로 정보가 안 지나는데 난 이게 제일 무섭다 생각을 했고 역시 1회승 경험하면서 제가 선수들한테 엄청나게 좀 많이 도움이 됐을 거고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좀 나도 블레이즈의 표를 들어줄 수 없는 게 내가 그 빅벤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시도 있게 한지 처음 본 게 아주부 팀이었는데 그는 이제 시청자분이 아주 블레이즈 팀의 빅벤 전략을 논하는 걸로 하신 그게 아주 프로스트 팀의 전략 하는 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주 블레이즈가 프로스트 팀의 강했어 강효종 감독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부 팀은 당분간 강할 수밖에 없는 건 강효종 감독이라고 봐 그렇게 지금까지 빅벤 할 수 있는 감독이 더 그리고 예전에 시장에서 아직은 이제 앞으로 이번 시즌 끝나고 그거 중요성 말하면 코치진 영입하고 이번에 나진처럼 나진처럼 코치처럼 영입하고 해서 픽앤 싸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러다 보면 나타나긴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거야 그걸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로코도 근데 이미 떴잖아 로코도 픽앤 싸움을 그래서 아주 블레이즈가 이길 것 같아 그러면 4대0이네? 그러네 그럼 아주 프로스트 대 CLGN 아주 프로스트일 것 같다 CLGN가 이거 같다 나도 CLGN 왜? 일단 배틀러 섭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일단 요즘에 기대가 확실히 프로토 CLG가 좋고 있다 아 나는 하샷의 똥을 볼것 같은데 그거 아니거든 그 하샷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샷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정글러로서 경험이 일단 적고 경험은 그거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정글러로서의 경험이 적고 그러니까 한 단위 정도만 걸려 그리고 라인전에서 이미 게임 끝나면 하샷이 할게 없다니까 근데 그 부분으로 따지면은 포스트도 사실 거의 원딜이나 이런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경험에는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렇네 확실히 16관도 보여준 저격 자체가 좀 프로스는 약간 좀 단정해야 돼요 어려운 스페셜이 로마한테도 지고 불단하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그게 사실 제일 머릿속에 이미지가 바뀌었는데 CLG가 이거다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프로스 로마한테만 졌었다 그러니까 그 뭐 객관적인 분석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미지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프로스도 세고 CLG도 아까 뭐 페이즈랑 데니스 스톰도 마찬가지 사실 누가 더 세냐라 이야기가 사실 되게 어려적으로 다 최고 수준에 올라있는 선수들 로마 팀들이기 때문에 근데 프로스는 로마한테 한번 졌었다는 게 사실 그게 이번 8강에서 크게 악명되다 그렇진 않겠지만 누가 이길까라고 생각해보면 그 이미지가 그래서 아무래도 CLG가 더 탄탄하지 않느냐 프로스는 지금 바뀐 멤버들하고 그 바뀐 포지션을 아직도 더 완성해 나가는 단계 아니냐라는 이미지가 박혀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프로스트 대 낮은 수드랑 싸우고 경기들이 정도면 사실은 수드가 이긴 거예요 이긴 게임이야 아무래도 그 160킬 돌고 한 방이랑 프로스트 아니었으면 졌어 그렇다면 확실히 프로스트가 힘 좀 빠진 것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에 싶다 만약 이걸 잡고 이긴다 하면은 그냥 올라가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걸 이미지 다 세신 애를 잡고 다 갔다 삶을 잡았다 이러면 뭐 그러니까 일단은 아마 아주 팀은 블리즈와 블리즈와 프로스트가 승리는 못 올라가나? 지금 그다? 상황에서 막 CD1은 상황에서 막을 수가 없노 추첨을 다시 하나 빨간 거 다 짓잖아 내가 다시 짤 수도 있어 아주 근데 다시 안 짤 것 같은데? 아주부끼리 가서 아주부끼리 결승전 또 빨리 없지 아주부는 좋아하네 아주부는 엄청 좋아하지 당연히 시청자들이시니까 시청자들이 그렇게 싫어할 건 없는데 근데 그게 뭐 시청자들이 좋아하시면 이미 정해서 선수들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거 사실은 저게 얘기했죠 누이 그냥 만나 그 강사가 만나고 아. 16강 풀리고 8강 바꾸는데 이런 그래서 CLG끼리 결승에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아 그러네 네 CLG끼리 결승 갈 수 있네 CLG끼리 결승 가면 안 되지 와 그거는 그러면은 거의 그 괜찮네 뭐야 우리 워스리 할 때 배구 선수 아 그때 누가 누구였지?
그룹이랑 플라이랑 그룹이랑 플라이 오전 결승 박준장 결승 3타전 3타전에 썼던 적 그렇지 그렇지 그럼 팀 이름을 왜 CLG로 하면서 그럼 팀 이름을 아예 바꾸면 안 될까? 그러면은 그게 나눠져야 되잖아 컨트롤 게이밍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제품을 나온 건데 그래야 되나? CLG라는 이름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주 본문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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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같은 팀을 이름을 왜 정했어? 뒷부분 애네 하나 만들게 만드세요 칼인 아직은 없죠 CLG나 CLG 프로팀명이 봐 팀 팀명이 쿠나틱 너무 쉽게 생각하네 그렇네 쿠나틱도 그렇고 CLG도 그렇고 SK게이밍 뭐 그런 토게임이니까 그런 거 일단 대충 거의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비슷하다 16강부터 8강까지 지금까지 경기 통틀어서 이 선수의 경기가 이 경기 때문에 이 선수가 나 너무 기억에 남다 하는 선수 한 팀만 딱 얘기 좋은 거 말고 멋진 걸로 나는 로마 관영이 사실 관영이가 정말 잘해 지금 웬만한 팀 멤버들 수준하고 절대 밀리지 않는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망이 합숙도 안 하고 어쨌든 아주 프로스트를 한 번 잡아냈다라는 점이 그게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알겠지만 모르겠는데 청백을 안 떠나 청백 뛰어넘는 거 어렵다는 거 아니잖아 근데 치킨 좀 치킨 먹었잖아 걔 말 걸는 척 하면서 근데 형 닭 좀 먹어 합숙하는 팀들을 합숙 안 하는 아마추어들이 오프라인 무대에서 한 판이라도 이긴다는 게 거의 불가에 가깝다고 불가능이죠 진짜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거를 물론 로망님이 다 잘지만 그 조지는 사실 관영이가 있어요 진양이가 아마 얘가 아직까지 공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면 얘는 프로팀에서 데플러, 드릴러, 정글러 왜냐면 하우스 때부터 또 오더를 계속 봐왔었기 때문에 판을 보는 능력 이런 것도 잘 하고 아 나랑 날 것 같아 그 로망 그 이관이라는 선수 그 공략 그 경기 봤을 때 그 얘기로서 우리 팀에는 정글러가 한 분 있는데 이 분은 잠을 안 잔다고 아침 6시까지 게임하고 공익근무를 나간대 그리고 공익근무를 하고 5시에 끝나면 또 게임을 한대 잠은 언제 안전대고 눈장도 빨개져 있대 딱 그때 그 모아서 자는 거야 어떤 잠을 안 자 바로 그건 뭐 걔냐 사실 그렇네 자 그러면은 진호 형은 신양이 이거 형 다른 팀들 경우 워낙에 다들 잘하고 한 번씩 다 보여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로망이 프로스를 이긴다는 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을 한번 해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 관영이 했거든 나머지 멤버들도 물론 다 잘해줬으니까 했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사실은 그 춘향이의 실력 다행이고 하는 말이야 진짜 잘하더라 나는 박한종 감독 왜냐면 나는 정말 그 거기서 그 볼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치열하게 생각하는지를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 거기서 좀 완전 영화의 화장이 그랬다니까 야 자 보여봐 다음 주에 게임 신경 쓰지 말고 자 보자 이러면서 디그니타스 나비였나? 디그니타스 나비랑 할까? 그러니까 쟤들은 이런 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디조합으로 간다 이렇게 하니까 디조합이 와 그러니까 형이 디그니타스 주소주고 차를 끌어서 촤악 펼쳐들이 디조합이야 아 진짜 뭔가 야 진짜 대표님 이렇게 디조합은 이렇게 있으니까 플라이를 배낭 가볼까 이걸 2시간 동안 얘기하니까 이렇게 오 진짜로 너 2시간 동안 보면서 아주분은 그 순간 잘 되겠다. 이 순간 떨려서 나는. 오, 강준영 감독이 너무 좋아. 확실히 사실은 두 팀을 첫 번째 대회 결승에 올랐다는 건 그리고 홍길호 감독도 개인적으로 알겠지만 알겠지만 뭐 어쨌든 대소 멤버들이 강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빨리 강해질 거라고 사실 생각 못했거든. 그래서 그런 분은 뭐 어떤 사람은 감독 솔직히 말을 잘 못해. 무슨 일을 하겠냐 감독 탓에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런 걸 다 정확히 감독의 능력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김용감 프라이 국민 감독이 작전을 너무 많이 안 하거든 실제 헤드 타이거즈 막 그래도 작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한 번씩 한 번씩 하는데 시청률 디전 이속이지 새로 상대 디속 하우스 이속 아 근데 시청자분도 못 믿는단 말이야 근데 저도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인데 그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는 전혀 상상을 못했다고 그걸 사실 나도 얼마나 충격 받았겠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 강 감독 탓에 인정할 수밖에 없고 홍준호 감독 탓에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박성 감독의 난이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감독이라는 직책은 결과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그거야 뭐 모든 스포츠 팀의 감독이 숙명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감독 운영이 있다라고 운영을 가져오고 먹어 운영 진짜 신경쓰다고 장군으로 다쳐 운영 나 몇 개 먹거든? 세서? 그래서 강정 감독이 주감독이라는 건 사실 이견에 여지는 사실 없지 결과만 보여주다가 거기다 그 한 과정을 공중에 직접 눈으로 봤다고 하니까 거기서 본 어떤 충격 넌 충격적이죠. 아, 그냥 누구 없긴 한 건데 그냥 경기는 있어. 나도 직접 온 거라서 그래도 아주 올리드 월드리트. 초반에 2킬을 시작하자마자 부구 월드리트한테 내 역전을 말해요. 그거 보면서 난 어 진짜 대단하구나. 플레이가 확실히 너무 센 것 같아. 빈틈이 없고 한달에서 원딜을 원딜의 움직임 보면은 백선장이 정말 잘 피했다고 했는데 다른 선수들이 백선장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진짜 대단하니까 그 원딜 하나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내가 제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원딜 지키는 플레이가 진짜 딱 보여. 그건 사실 잭 선장의 개인과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잭 선장을 잘 키우면 우리는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도 팀원들한테 분명히 있는 거고 레이지 플레이 보면 나 그 경기를 못 봐고 봐야겠네. 그때 술 지고 계셔. 형 근데 다 같이 술 먹다 저거 잤잖아요 보러. 아 그날, 그날. 아 그날. 그날 그래서 바쁘구나. 네. 되게 뻔한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나는 프로 되게 뻔한 얘기인데 그 프로게임인데 미드킹 있을 때도 사실은 미드킹 막 아리 무빙이니 뭐 뭐니 이야기 나와서 미드킹 잘하는 게 맞고 또 미드킹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뭐 북미 서포터 해가지고 LOL 대결하기 전에 나이스게임 TV LOL 쪽으로 커뮤니티도 만들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그때부터 미드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연출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응원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카서 쓰는데 안 돼. 카서스가 앞으로 나서 탈수고 아리랑 싸우는 거 진짜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미드킹이 너무 있기 때문에 프로게임을 잡으면은 그 마탕의 프로게임이 압도적인 자신감인 거야. 내 머리도 이거 안 진다. 물론 그거 미드킹도 대단하지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에리아가 블루를 세 번을 못 봤잖아 지금. 홍건성장님 감사합니다. 블루를 그렇게 못 먹으니까 얘가 템피를 카탈에서 영업을 늦추면서까지 상대를 바로 갔단 말이야. 왜냐? 그렇게 하면 내가 만수도 안 되고 경기는 2도저도 아니라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왜냐면 얘가 타이밍이 잘 됐는데 만수 손목 6대 2가 어떤 게냐면 로그맨 가고 싶어 못 가. 만화가 없어. 근데 프로그램 진짜 대단한 게 뭐냐 근데 그 뭐 공략으로 라이트들이 3 맞게 가시면 되구나. 근데 개소리 잘하면 그거 할 때 어떻게 그렇게 맞춰야 돼? 근데 프로그램은 항상 그렇게 체력이 부족할 것 같아. 탱이 부족할 것 같으면 호구를 가. 만화 부족해? 마팀을 들려. 근데 항상 결론은 뭐냐? 하캐리를 가요. 나 이번에 프로게 NBA 빌드보다 좀 충격 먹잖아요, 저. 그래서 뭐가 깨잖아.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이거 연습했다고 누가 그랬냐고. 어? 비수명을 넘어가 보니까 대체 나 누구 볼 따라한 거냐고. 이 새끼가 NBA를 했는데 이걸 안 가잖아. 어처구니 없어갖고. 참. 나 오늘도 칼리스 갔잖아. 아, 되게 웃기니까 불백이니까. 칼리스? 맥키 바로도 조합한테 간 게. 그렇게 조합한테 조합한테 간 게. 그 선수 대단하고 그러면 사실은 성장 전까지는 뒤에 안 나오는데. 자신감이 우리가 애가 성장할 때까지 싸워서 뭔가 치명적인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 이유는 그래도 뭐 드래곤 같은 경우도 존재를 못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딱 자신이 제일 센 후반한 타이까지 이끌어가는 게 대단해. 네. 전통적인 조합에 대해서 자막도 좋고 잘해 경험이 풍부한 느껴져. 어리잖아. 무조건 근데 깨. 나 연구 같다. 왜? 집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니야. 뭐 그냥 웃겼어. 나 기억이 안 돼. 미드킹도 되게 어려. 응? 한국 사람이요? 미드킹. 프로그램 어리잖아. 나랑 여자친. 잘 뛴다. 아무튼 챔피언스 저희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지금 의외 좋아하는 사람들 다 챔피언스 관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팀들까지 함께 와서 경기를 하고 있으네. 뭐 진짜 애니아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하는 대회들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챙겨보는 사람들 많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LOL 유저 따지면 사실은 되게 소중하죠. 야 챔피언스가 거의 라이트 유저들은 보통 있는 그냥 챔피언스 그냥 당연 정도. 그런 팀들 배틀에 나와야죠. 그 얘기는 좀 이따고 챔피언스를 딱 하면 자 그래서 주제로 넘겨서 챔피언스를 일단 오늘 또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어 배틀 로얄에 대한 얘기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틀 로얄은 지금 라이언이 어느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일단은 한 회 상금 100만원 해서 한 달에 한 400만원 정도의 상금을 쓰자라고 내가 결정하고 그때 사실은 후원도 없이 그냥 사비로 사비로 그 정도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 좋은 팀들이 섭외가 잘 된다면 근데 사실은 섭외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게 라이엇 쪽에서 정확하게 얼마씩 후원하는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후원을 어느 정도 해주고 라이엇하고 한번 다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라이엇 코리아의 이사님 그때 배틀로얄 후원 없이 그냥 SKM TV 사비로 제작 상금까지 해가지고 그냥 만든다는 걸 전혀 모르다가 그거 알죠? 이렇게 계속 어느 정도 후원을 지원을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생긴 거죠 사실 자꾸 개지문에 문제가 사실 개지문에는 그 온게임 내 그 챔피언에서 선수들이 집중을 사실은 어려운 한국 팀들이 이런